제가 생활 지도부장 유정 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끝을 봐야 돼요. 야, 이거 특수반행을 이딴 식으로 폭력이 그 점점 심해지면 되겠어, 이거? 아니지. 그럼 또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막 이러는다. 그러다 보니까 생집장 3년 만에 제가 공무상 병가를 받았어요. 공무상 병가를 받을 때 제 병명은 이거였습니다. 뭘까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애들도 이거로 진단을 만들어. 정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저도 어이없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말이야, 우울증이거든요, 이게. 우울증 진단서를 받는데 학교 부적응이 뭐냐. 근데 맞긴 맞아. 학교 나가기 싫어. 학교 나가기 싫으니까 학교 부적응은 맞죠. 이렇게 소진이 돼. 근데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소인수 학교 학급 규모가 작아지면 일이 점점 많아지죠? 여기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좀 그 뭐 좀 여유 있지? 중학교는 그냥 전쟁터에 아침에 나와서 집에 어떻게 뭐 강지도 그 벌써 끝났네 이러고 가. 일이 많아. 근데 일이 교육감님이 아무리 애쓰셔도 안 돼. 애쓰시는 거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일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그나마 인성교육진흥법은 선방하는 거예요.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에 막 그러지 않죠. 제가 처음에 그거 인성교육진흥법 나왔을 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교사가 인성교육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인성교육을 진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뭐야? 바지야? 쭉정이야?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이준석 선장 때문에 이런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배출돼서 안 되겠다. 그 다급함 때문에 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구나. 그거 이해했고 어쨌든 이게 교과서 이외로 자꾸 하면 또 일이 또 늘어나죠. 인성교육진흥부가 생겨야 돼. 그럼 또 일이 한 부서가 또 생겨야 되잖아. 그건 아니다. 지금 왜 그나마 조용하냐면 집요하게 교육과정 속에 넣어라. 그것이 가장 인성교육이 정착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에 전 과목, 모든 과목에 인성교육 품목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안 반영하는 과목은 교과서는 아웃돼요.